하나 있죠. 맞아, 좀. 별장에 초대받은 손님이야. 함께 가도 상관없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어. 멈추셔. 인천이 올림푸스요. 혼자 올라오셔. 혼자여야 했는데 약속이 들리지 않소. 별장에 초대받은 손님이라고 했어. 하고 있습니다. 보트,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부탁합니다. 파티 초청장 있습니까? 민석채 회장님 딸이에요. 만나 뵈러 왔어요. 죄송합니다. 확인하기 전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경계가 삼엄하네. 그럼 들어가서 회장님께 전하세요. 기다리시죠. 보트!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기다려주세요. 이럴 줄 알았다. 파티복도 안 입고 무슨 배짱으로 여기로 온 게냐? 미운 우리 새끼가 파티복을 입으면 백조가 되나요? 아무렴. 엇가리는 생각만 버리면 천번 만번 백조가 될 수 있지. 넌 누가 뭐래도 민석채 회장님 둘째 따님이고 화려하게 사교계에 입문할 나이가 됐기에 널 특별히 생각해서. 파티를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머니. 제 용건은 두 가지예요. 첫째, 제 이삿짐 원상복귀해 주셔야 하는 거고요. 둘째, 청검사 만나러 왔어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절박한 부탁이 있는 사람이 벽에 걸어준 파티복도 안 입고 와? 왜요? 파티복 없는 문열이는 못 들어가는 데인가요? 물론이지. 파티를 방해해서는 안 되지. 청검사,
네 아버지가 부탁을 하셨더니 이미 누군가가 구명운동을 했다고 하더라. 아, 여보. 여보, 송윤사가 급하게 당신을 찾아요. 들어가 봐요, 얼른. 회장님, 이 애가 왜 이렇게 변화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꼴을 하고 와서 청권사를 만나겠대요, 글쎄. 정신 좀 들게 해요, 당신. 제 이삿짐, 오늘 밤 당장 원상 복귀하라고 하세요, 어머니. 혜린아! 네. 파티복이 아주 잘 어울려요, 아버지. 권력에 아부하는 재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역겹긴 해도요. 너? 언제부터 아버지 별장이 권력에 아부하는 재벌들 로비 소굴이 됐죠? 독자의 알 권리를 대변해야 할 한세일보 회장님의 별장이 부패 커넥션의 소굴이 되다니. 정말 부끄럽지 않으세요? 혜린아, 앞뒤 없이 그냥 흥분하지 말고 내 말부터 들어봐라. 그 네가 부탁한 청년 이미 누군가가 손을 썼다고 하더구나. 더 이상 고민 걱정 안 해도 되고 석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 제가 여기 온다니까 다 늦게야 손을 쓰셨나 보군요. 그런데도 안 믿겨요. 파티장 엉망 안 만들 테니까 저도 저 안에 좀 들여놔 주시죠. 안 되나요? 혜린아, 오늘은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다. 안 된다고요? 나 같은 건 안 된다고요? 안 된다면 돌아서야지. 가엾은 아버지, 들어가자 하셔도 마다할 저였는데 모르셨네. 봐드릴게요. 들어가서 파티 즐기세요. 혜린아, 조심해라. 뭘요? 매사에 조심해서 행동해라. 사람 관계부터. 누가 아느냐? 언젠가는. 언젠가 뭐요? 뭘 더 겁내라는 거예요? 네가 언젠가는 한세일보를 맡게 될는지도 모르지 않니? 네가. 개가요? 개구녁바지가요? 아버지, 사람 회유하시는 방법도 많이 늦으셨네요. 저한텐 안 먹혀요. 제 이삿짐이나 제자리에 옮겨놓으라고 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인자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회장님. 인터내셔널 호텔 민간 이양이 곧 밝혀질 것 같다고요. 최고 권위자 손에 달렸으니 자신이 있는 게죠. 국회장을 뺀 파티에 의미가 있는 겁니까? 버튼 누르는 대로, 지명하는 대로 따르는데 그 의미야
각자 해석해야 되지 않겠소?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보세요. 많이 배웠어요. 아, 고맙습니다. 신세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